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아이디어 세션 발표에서 스포일러 당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함성입니다. 사실 그 카이스트가 제 모교이기도 해서 처음에 테드엑스 카이스트 섭외 연락이 왔을 때 더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크고 더 멋있는 작품을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제 학부 동기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학부 성적만 띄워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이따 제 학점도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도 아직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했던 고민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강연에 앞서서 제가 공연을 할 거거든요. 지난 10월에 경복궁에서 열린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서 제가 연출을 맡고 있는 미디어 아트팀 021의 5막 공연 중 4막 공연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이제 전문 드러머랑 퍼포머랑 댄서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그 역할을 제가 혼자 대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원래 공연은 더 훨씬 멋있겠구나 그렇게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그래서 음량 좀 높여주세요. 음량 더 높여주세요. 음량 높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명 켜주세요. 아, 제가 이 공연의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 댄서분들은 이제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제가 가끔 그랬거든요.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고. 근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고 땀이 흐르는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제로 투원 공연이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뮤직에 이제 소개가 됐던 장면인데 저 아래 보인 게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아이돌 컨셉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제 사진이고 저는 팀에서 연출과 또 귀여운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 소개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수학과 미적과 과학을 공부하던 공학도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제 걸어왔던 또 했던 작품들을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스포일러 제가 스스로 스포일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2.3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 군대에서 6학기 동안 받았던 학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높은데? 근데 이 학점이 제가 이제 제일 못 받았던 학점도 아니고 6학기의 평점도 아니고 제가 유일하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3학년 1학기 때 받았던 제일 좋은 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사실 저는 카이스트 기준에서 낙제생이었습니다. 뭐 루저이기도 하고 또 부적응자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학점을 좋지 않게 받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도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 학점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를 조금 더 일찍 깨닫고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했을까요? 이 사진이 그 1998년도에 타이타닉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I'm King of the World라고 외치는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말처럼 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조정하는 세계 정복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영화 감독이 되려면 지금까지는 수학 과학을 잘 했고 열심히 했고 내 좌뇌를 충분히 이제 많이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는 좌뇌보다는 우뇌를 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영화와 공연 연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면처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콜리션 코스라는 작품인데 1년 중에 가장 추운 1월의 철원에서 촬영을 했던 장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홍대 영상학과 친구들이랑 감독은 말이 없다라는 이제 세트를 지어서 했던 작품이고 이게 같은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화장실이고 남자 두 명이 바지를 벗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저희가 목표가 깐느여서 저렇게 좀 무리한 설정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뭐 때로는 제가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장면은 UPD라는 작품인데 제가 성이 U잖아요. U라서 원래는 YOO를 쓰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YOUPD였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디렉터가 되라는 말로 지금 우측 상단에 여자분, 여배우분 보면 이렇게 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 머리에 다 웹캠을 달아서 약간 연극 같은 무대를 꾸며서 관객들,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배우의 시점으로 다 촬영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보고 싶은 배우의 시점과 목소리로 하는 이런 작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을 제가 좋아해서 그 2009년에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 상단에 있는 거는 저희가 휴가철에 이제 해운대에서 했던 강연 콘서트 모습이고요. 아래는 또 고려대에서 했던 강연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학점만 빼면 전 되게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사실 제가 학고를 받고 F를 받는 거를 하나의 훈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진정성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제 좌뇌 활용, 카이스트라는 신분이 저에겐 너무도 컸던 거죠. 저는 소위 명문대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과연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대학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그 좌뇌를 활용하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과 또 운의 활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고 함께 프로젝트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다. 여기를 내가 가야겠다. 하고서는 잠시 세상과 저의 묻어뒀던 레프트 브레인과 다시 타협을 하기로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갔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영화도 열심히 찍고 공연도 열심히 만들고 강연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는 이 학교에 카이스트 출신한 이후로 게임 프로그래머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학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딱 문 열리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저기 학교 복도라서 곳곳에 게임기도 있고 저런 식으로 피규어도 굉장히 많고 뭐 빈백 이런 게 아무데나 있고 막 궁도 날아다니고 아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게임인데 사실 오늘 보여드린 공연은 약간 전초전 같은 작품인데 이제 같이 게임하는 것도 만들고 또 게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게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게임이 그 머리 위에 이제 위모트 센서를 넣어갖고 직접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면은 공이 날아오는 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 표정이 되게 어색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잘 못해갖고 이게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이게 게임이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언론사에서 방송국이랑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 취재를 왔는데 그걸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넘게 같은 자세로 움직이고 표정도 언제 사진을 찍힐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게임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짓고 했습니다. 물론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파티도 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냈죠. 근데 다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크서클도 되게 심해지고 머리도 폭탄 맞은 것처럼 되고 저게 지금 원래는 가위거든요. 제가 지금 가위손으로 분장을 한 건데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갈 때 좀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2년 동안 그 고민을 조금 미뤄두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내가 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또 새로운 창조적인 작업을 했듯이 내가 잘하는 좌뇌 활용을 이용해서 또 작품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 실험들을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 여름에 있었던 여수 엑스포에서도 작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아이유가 되게 자주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했던 작품인데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라고 200m짜리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과 관람객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냐를 보여드리는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람객들의 모습을 직접 찍어서 그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화면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위한 길을 좀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기 위한 작품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매직이라고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도 좀 테크놀로지 그리고 공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저자본으로 입체 영상 뮤직비디오도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또 IT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따 밖에 나가시면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연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연들에는 제가 이후에 했던 작품들에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토록 지우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좌뇌 그리고 공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현재 제가 좋아하고 있는 감성적인 작품들에 녹여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네가 꿈을 완전히 포기했냐?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너는 세상이 무서워서 그냥 피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고 결국엔 너도 현실에 안주하는구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도 또 무리하게 꿈을 쫓지도 않고 다만 제 꿈을 현실에 맞게 각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 역경을 딛고 넘어선 사람들의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굉장히 큰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간 그런 사람들의 용기에 되게 많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내 현실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제가 갖지 못한 또 새로운 동경을 그저 비관적인 동경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내 능력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나의 배경과 능력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쯤 해보는 것도 그런 비관적인 동경을 조금은 낙관적인 동경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이 아닌 절충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